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5%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서민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관세이나 식재료비 부담 완화 등 여러 가지 민생안정 긴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일정 기간 통장에 입금한 금액을 무려 2배나 돌려받을 수 있기에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에 부합되더라도 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더욱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울시 희망급의 청년통장입니다. 희망급의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2에서 3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했을 때 서울시에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 만기 시 총 2배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 청년의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구체적인 미래 계획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이죠. 해당 사업은 납입 금액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월 10만 원과 15만 원 중 선택하여 최소 2에서 3년 내 원하는 기간만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10만 원을 납부 시 최대 360만 원, 월 15만 원을 납부 시 최대 540만 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만 34세의 근로자로 본인의 근로소득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 의무자의 경우 연소득 1억 미만 재산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 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통상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가리키는 말로 동거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조건에 부합된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유사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추가로 신청인이 약정일로부터 타 지역의 신하도로 전출한 경우는 전출일자로 중도해지된다고 하니 잘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2일 목요일부터 6월 24일 금요일까지 약 3주간이며 제출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에게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 발표는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에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또는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희망급의 청년통장 콜센터나 가상콜재단 등을 통해 문의 가능하며 해당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희망급의 청년통장 홈페이지 상에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희망급의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피부로 와닿는 물가 급등으로 인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려울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니 모두가 힘을 합쳐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시해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 AI 앵커였습니다.